4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자, 기간 연결 잘못된 것입니다. 기간은 사실상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1번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처분 최장기간은 6개월. 예,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장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보조는 3년, 거래계약서 5년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서류 5년이죠. 그리고 3번 매수신청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반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3년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매수신청대리 행정처분 관리대장 5년 보존입니다. 예,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행정처분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자, 다음은 280페이지 조사 확인, 확인 설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가족 묘지 일기 및 그 시설물의 총 면적은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죠. 15제곱미터. 합장이 아니면 10제곱미터고요.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고, 이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일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입니다. 15제곱미터.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1번. 2번.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 이용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 1년 이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평장, 암장, 암매장 밑으로 푹파고 묻어놓거나 평평하게 묻어놓으면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요.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죠. 봉분이 위로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4번 단순히 토지 소유자의 설치 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설치 승낙을 받았다면 분묘 기지권이 승립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러면 설치하라고 했으면, 땅 주인이 설치하라고 했으면, 기간을 안 정했으면 영구무한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5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효 취득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281페이지 2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옳은 것입니다. 1번, 기억,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지형, 땅이 생긴 모양,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번이 나오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 다음에 지목, 천, 원, 차, 장. 그리고 이게 경계, 경계죠. 이게 경계 확인할 수 있고요. 도각선 확인할 수 있고요. 생긴 모양, 지형. 이렇게 생긴 모양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확인할 수 없는 것, 지세. 기울기 확인할 수 없고요. 면적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기억은 그래서 틀렸고,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관서법상 공시방법만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본분이 올라와 있으면 되겠죠. 불룩하게 올라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입니다. 이때 실제 경계라는 것은 현실적인 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진실의 경계가 있다면 측량한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디귿이 맞는 게 아니네요.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현실적인 담장을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지적도 인야도상이 선이 우선이고 다만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우선입니다. 리얼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예, 표시사항은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소유자가 더 중요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2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부부 각각 X입니다. 부부 각각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1번 지문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합병은 자기 걸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예,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입니다.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나 또는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이 되겠습니다.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 처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용 허가, 전용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받았으면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내용이고요. 틀린 거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개인 묘지 20제곱미터라고 해서 1번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미만,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매장, 그 다음에 개인 묘지 설치 신고, 개인 자연장지 설치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 신고, 화장이나 개장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 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하고요.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예, 재단법인이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아니고요. 재산이 모인 단체가 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이죠. 맞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년 중요합니다.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설치기간이 몇 년인데요? 30년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아무리 연장하더라도 재장 6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83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게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역에 그 LH 직원이 투기한 사건에 따라서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법인데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게 바뀌었죠.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입니다.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죠. 더 높은 가격, 가장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기를 해놓고 4년 동안 만약에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내버리면 농지 가격을 다 이행강제금으로 뺏기게 되겠죠. 이게 100분의 25로 바뀌었고요. 옛날에 100분의 20이었고요. 그리고 이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 요게 신설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면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네요.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사실 아직까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공법에도 출제되고요. 실명법, 이건 민법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자, 4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 아직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시장 등은 최초의 이전 또는 개수 명령이 있었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은 물론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꼭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적 제한을 위반한 경우, 면적을 초과해서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에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설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치해 놓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나머지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하는 특징이 있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284페이지 6번입니다. 농지법 틀린 것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전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각각이 아니죠? 예, 총면적이 전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물론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주말 체험용농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4번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3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농지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계속 농사 지을 수 있고요. 나중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새 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면 되겠죠. 승계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네요. 5년이 아니라 5년이 틀렸네요.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고요.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만제곱미터 이하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말 체험용 농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285페이지 7번 문제이고 법정지상권은 우리 중개실무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에는 물론 반드시 출제가 되겠습니다. X대지에 Y건물이 있고요. X대지에 Y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 소유, 동일인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 Y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예, 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미 동일 소유이어야 하고요. 이미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요. 이미 경매 이외에 강제 경매,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 기억은 맞네요. 니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 구건물 기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있던 옛날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보장되는데 위에다가 목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역시 30년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최단기 존속기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서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이거는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스스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 리얼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지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 요소이지만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는 아닙니다만은 지상권의 경우 지료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286페이지 8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관습법상 공시방법 이렇게 봉분이 위로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야지 평평하게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안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신 유골이 있어야 되죠. 가묘, 예장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앞에 부분이 틀렸죠. 즉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물론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분묘가 설치되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설치되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친다. 다만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4번 맞고요. 3번이 틀렸다고 했죠. 존립근거를 상실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밑에 판례 적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래된 분묘가 있는 땅 주인이 땅 팔겠다, 묘 좀 이장해달라 하니까 예, 이장해드려야죠 했는데 땅 팔고 나니까 못 옮기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로만 옮긴다고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순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